반갑습니다. 현지사 신도님들, 오늘은 바보제일이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열반제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이라는 긴 여정 속에 수많은 법문을 하시고 수많은 스님과 재가 신도들을 길러내시고 열반에 드셨으니, 당시 그 제자들은, 부처님 열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부처님 열반에 대한, 기록은 가장 정확히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열반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일이었고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를 회상하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현지사의 광명만득 큰스님께서는 신불교의 첫 장을 여노라 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통 속에서 떠나보낸 지 2600여 년 만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면 땅도 무너지죠? 그러면은 하늘과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 광명만득 큰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부처님의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스님들과 그 당시의 스님들과 재가 신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바이살리라는 도시를 부처님께서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 바이살리는 어땠느냐 하면은 고급 주택들이 길가에 즐비하게 서 있고 그리고 번창하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부처님은 여기에서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르 열반지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지로 가시는 길에 아난존자와 같이 언덕에 올라서 바이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이살리를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 되는구나 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을 아난존자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재촉해서 쿠시나가르로 가셨는데 바이살리를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 되는구나 하는 이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바이살리를 그만두고 남겨두고 이제 열반의 길에 드시게 되니까 참으로 섭섭하고 그래서 하신 말씀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육신의 몸으로서 이 세상을 다볼 수도 있고 법문도 하시고 다 하시지만은 또 저 세상 그러니까 육도윤회의 세계라든지 그 다음에 성중아라한의 세계라든지 그 다음에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든지 부처님 세계인 연화장세계라든지 이런 세계를 일초지간에 그냥 마음대로 왕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사시는 동안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이제 가시는 길에 여정을 마치고 이제 열반에 들게 되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그냥 담담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 바르게 보는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이살리를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 되는구나 하시고는 열반지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가시다가 춘다의 집에서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시고 난 이후에
춘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은 음식은 모두 땅에 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춘다의 집에서 올린 공양 중에 상한 음식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80노구의 상한 음식을 잡수시고 그리고 배탈이 나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면서도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남은 음식은 모두 땅에 묻어라 이렇게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부처님은 이제 춘다의 집에서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80노구를 이끌고 이제 춘다의 집을 떠나서 쿠시나가르로 가시게 됩니다.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르에 도착하셔가지고 사라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데 그 사라나무의 두 그루 사이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부처님께서 저녁 무렵에 도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나무 아래 도착하셔가지고 아난존자에게 침상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머리는 북쪽으로 하고 누우셨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부처님께서 침상에 누우시자 사라나무에는 꽃이 피는 시기가 아닌데도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그 꽃잎들이 아름다운 꽃잎들이 부처님 누워 계시는 침상 위로 떨어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을 드신다고 하니까 아난존자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모셔오고 많은 것을 배우고 부처님 중에 부처님이신 부처님을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기억들과 추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고 하니까 아난존자는 슬퍼서 아직 배울 것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고 하시니 너무 슬픈 나머지 근처에 있는 문기둥에 가서 기대어 가지고 아난존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울지 마라 아난다야. 울지 마라 아난다야.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노력해서 수행하여라. 그러면서 너는 빠른 시간 안에 더러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너는 빠른 시간 안에 더러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 부처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러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청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불가를 정하시고 붓다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존자에게 말라족에 가서 부처님이 오늘 밤 마지막 시간에 열반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라족에 가서 말을 전했으니까 말라족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고 작별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재행은 무상하니 부디 게을리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여라 이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행은 무상하니 하는 말은 이 모든 만들어진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안이빛을 신이로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게 무상하다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살지 말고 게으리 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수행하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자는 수행하는 데에 게으름이 있으면 안 되겠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불자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수행을 게을리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수행을 해야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니까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두 팔을 뻗고 우는 제자도 있었고 또 어떤 제자는 부처님께서 재행이 무상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며 마음을 달래는 제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